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아,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포인트를 피니쉬를 날리거나 찬스볼에서 아웃이 되시는 분. 보통 그런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아, 힘 들어갔다.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내가 밀렸다. 내가 치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에서 밀려 맞으면서 공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이 좀 더 밀려 날아가는 그런 샷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면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거기서 이제 활 시위의 장편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죠? 이 팔자 스윙이라고 한 게 있죠. 그죠? 팔자 스윙. 이 팔자 스윙을 이 내 스윙에 집어 넣으면서 임팩트를 그냥 지나치듯이 친다. 팔자를 그렸을 때 라켓을 빼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자를 띄지 않습니까? 그죠? 물론 스윙에서는 이렇게 팔자가 이어지진 않죠. 근데 이런 느낌에서 이제 스윙이 돌아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여기 이 테이크백을 들어서 그다음에 다운 그다음에 업. 그죠? 이 업에서 맞출 수 있는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업을 지나쳐서 다시 다운이 들어갈 때 임팩트를 맞출 수가 있어요. 그것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다운업 스윙에서 공이 맞으면, 그죠? 이렇게 약간 이 드라이브가 먹으면서 약간 이 상향 스윙에 공이 맞는 느낌의 이 공의 이 큰 포물선을 그리겠죠? 다운업 다운 스윙에 맞으면 공이, 그죠? 이렇게 낮은 포물선을 그립니다. 이렇게 낮은 포물선에서 이, 그죠? 공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 앞에서 보시면은 눌려지는 누르는 듯한 스윙의 끝을 다운시키면서 누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, 그죠? 예, 그러니까 이 공의 윗부분을 치면서 이 공의 궤적을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속도를 높여도 공이 끝이 밀려 날아가지 않고 예, 이렇게 떨어지는 궤적이 생기는 겁니다. 우리가 다운에서 업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맞으면 우리가 공의 밑부분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에서 공이 맞으면 이 윗부분을 치게 될 거예요. 강한 스윙과 강한 파워와 강한 빠른 스윙으로 공의 밑부분을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이 더 밀려서 많이 나가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결정구에서나 내가 빠른 속도로 공을 누르거나 떨어뜨릴 상황에서는 이 다운 업 다운에서 걸려야 이 공이 끝에가 떨어지고 공이 내가 세게 치더라도 공이 멀리 가지 않아요. 예. 그래야 내가 이 피니시에서 스윙을 빨리 하더라도 힘을 많이 주더라도 공이 예, 밀려 날아가지 않고 윗부분을 치면서 공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.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피니시나 내가 이 스윙 스피드를 높이거나 이 공을 떨어뜨릴 상황에서는 다운 업 다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스윙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면 예, 이 공이 아웃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